우팔육이 20년 전에는 젊은 피였는데 이제는 기득권이 됐고, 그러니까 과거 우팔육이 비판했던 사람들을 우팔육이 지금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들을 또 탓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실망감들이 쌓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국정 공동비대위원장의 이 문제 제기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미디어 오늘. 네, 저는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. 당내 문제 하나 여쭤봤으면 하는데요.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그 쇄신 요구에 따른 그 갈등의 문제가 지금 뭐 오늘 중으로 해소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답변 가능하시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 586 그룹의 용퇴를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586 분들 많이 계신데 그 586을 왜 용퇴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지 또 그 이유와 또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를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봤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586이 20년 전에는 젊은 피였는데 이제는 기득권이 됐고 그러니까 과거 586이 비판했던 사람들을 586이 지금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위해서 뭐 이제 그 잘못된 일이라도 하면서 어쨌든 승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내줬다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들을 또 탓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실망감들이 쌓여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체로 그동안 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의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인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 두 가지 현안 중심으로 국회 지금 운영과 관련된 특히 오늘 뭐 이 법안이나 또는 추경과 관련된 현안, 그 다음에 그 법무부의 또는 인사정보 관리단과 관련된 현안 가지고 하는 기자간담이니까요. 당내, 당부와 관련된 것은 원내 현안과는 조금 좀 떨어지는 문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충분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대체로 아시는 것처럼 그저께 아침에 그 비대위원장께 공개 말씀도 거기다 문제 제기는 그 이후에 제가 두 분이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또 우리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 문제 제기 그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언론들은 주로 뭔가 내용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점, 지금 선거를 목표로 해서 보는 어떤 시점의 문제 또는 사전에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 상의 혹시 이제 지도부에서 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았던 것이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신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. 오늘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네,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감을 하시는지 거기까지만 하시죠. 오늘 현안 간담회랑 다른 네,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우리 다음 기자님 이런 기회에 또 그 다음에 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 가장 관심사이기도 한 분이니까요. 원내 저기 그 원내 의견 저 기자간담회이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조현우 기자님 오늘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시니까 여기까지 하시죠. 네, 우리 질문. 네.